어? 어, 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뭐 열어보면 못 열어보겠어. 불안해, 불안해. 네. 아, 참 이거. 자, 다음은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남신부가 간다 특집입니다. 아, 저 자신 있어요, 이런 거. 이거 자신 있어요. 네. 예. 나 이거 1등 한번 해야지, 이제. 이야. 오토바이. 모터티클. 잘하네. 그 정도. 주암은 이겨야지. 네, 주암이 이기더라. 양파. 뭘 봤어? 굵은 파? 알파? 주암은 아마 지금 도도한 것 같어. 술 주정꾼은 술 도깨비. 그러니까 술 주정꾼 보면 술 먹으면 도깨비가 된다. 도깨비 술 먹으면 개가 되는데 어떻게 술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슨 공부냐 공부는 야 이거 셋다 보고 재밌네 아 저 자신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자신 있어요 네.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열심히 하면 돼 아니 우리는 왜 못 외운다고 자신 있단 말 안 해 우리는 왜 이게 프라이팬 볶음판 쌤 제니 단조림 키보드 컴퓨터 건반 네 햄버거 햄버거를 북한 말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장기영 씨도 장기영 씨입니다 장기영 씨 햄버거를 북한 말로 뭐라고 할까요? 고기 겹쌈 오? 어 진짜로? 한 글자 틀리고 다 맞았어 어 진짜? 고기 겹밥 교기겹밥 이상민 씨가 맞췄습니다. 와 대박! 맞췄어 이상민 맞췄어. 고기 곁빵. 아 주스. 우리가 먹는 주스를 북한 말로 뭐라고 하죠? 과일 단물. 오. 과일 단물. Sweet fruit. Sweet fruit. 오. 아 역시. 어제 그 3편 보는데 우리 그 남신부가 간다 예수님 목소리가 왕입니다 왕 목소리 연상된 그래도 정장군은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친구들의 믿음이 참으로 크군요 고민 엄청 했어요 아니 이게 매치가 안 돼 나 웃었어 그냥 아 그러니까 내가 감히 예수님 목소리 한다는 게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더라 필요하다고 잘 지내셨죠? 네, 잘했어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대결 특집인데요 그래서 저희들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지난번에 중간 점검 전화 드렸잖아요 네, 네. 놀랬어요 갑자기 누구요? 전화한 사람 누구요? 아니 전화를 걸어서 아니 발음이 안 좋았어 그쵸, 발음이 그랬어요? 전화를 걸어서 네. 안녕하세요 뭐. 전화하자마자 저 뭐 중간 점검 해서 문제를 먹는 하나 둘, 셋! 그러더니 끊었어! 왜 그니까? 왜 그래?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남신부와 간다 제작팀입니다. 아, 그럼 지금부터 중간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하는 단어를 북한 말로 3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비스킷! 하나, 네? 비스킷! 하나 말린 과자? 둘 셋 바삭 과자 손자 하나 아 손자 하나 아 둘 셋 두 칸 자식? 아 예 두 발 자식 아니 뭐야 이게? 남은 시간 동안 무섭네.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야 총 세 문제를 드렸는데요 남청일 신부님이 문제 너무 많으시죠?
좋아하는 신부님도 마찬가지고요. 아, 뭐 한 거예요? 또 자신 있다는 정신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문재 씨가 저희들이 선입관을 가졌어요. 무게를 맞추셨어요. 오, 설마 페이퍼를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도 손에 써놓고 지금 제 손에 다 써있었던 거 맞추기 힘들어. 그럼요. 어, 3초 후로 맞추는 거. 우리 이문재 씨한테 네. 오늘 또 퀴즈에서 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같이 아. 하실 파트너를 선택할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야, 부럽다. 야. 근데 이건, 도, 이건 연예인 혜택이 아니라 제가 제일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는 거죠. 김신문이 오랜만에 와. 뵀으니까. 그럼 우리가 또 하나 또. 그럼요. 김신문이도 일을 엄청 잘해. 일만 잘해. 저는 정신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오! 우리 앞서가신 이문재 팀은 하나 센터 교육실로 네. 그리고 우리 공부 잘하게 생기신 정신부님은 햇살 교실로 가시면 햇살 교실. 저희와 함께할 북한 이탈 주민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동해 주십시오. 네, 갑시다, 갑시다. 화이팅! 화이팅! 나를 선취하지 않은 게 후회할걸. 갑자기 못 맞추면 어떡하지, 근데? 그냥 아 그래 우리는 어차피 이길 걱정 이길 걱정은 없어요. 그리고 못 맞추면 잠시 부끄러움을 하면 돼. 네. 잠시 부끄러운 것뿐이야. 쉬운 거예요. 무징어 낙지. 아 그렇죠. 어여쁘다. 누가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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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입니다. 저 연예인. 자꾸 여기만 보지 말고 여기 좀 저도 총각입니다. 댄스 스포츠 아니지 뭐. 아 그것도 문제. 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쪽 앉으시죠. 이쪽으로.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한복이시고. 수현재미님은? 저는 청진에서 왔어요. 청진이요? 다 한복이에요. 다 한복이에요? 청진이면 이쪽 바닷가 쪽이죠? 네. 네. 어. 저는 원성군 삼봉. 원성군 삼봉. 원성군 삼봉. 아, 또 모르면 모른다 그래. 몰라요. 지금 모르면서. 아, 네. 아니 이제 그 얘기 나오는 딱 3일 왔어요. 아, 거긴 제가 모르네요, 이제 딱. 아, 오늘 가서 또 이제 지도 보면 지도 찾아봐야 되네. 이쪽으로 대충 위치를 찍으면 여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저희 거의 중국으로 접경이에요. 대만 갈라 해령구. 근데 이제 뭐 그냥 너무 이런 지금 뜬손 오신 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 저 2008년도 왔어요. 2008년도? 아, 2004년도 나와서? 10월에 8월에 와서 2006년도 5월에 잡혀 나가서 1년 강제고성에서 1년 동안 애들 아빠 1년 반 내가 6개월로 내리고. 딱 돼가지고 내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산에서 한 8개월 20 살다가 산에서 도망쳐 왔지. 고생하셨겠다 진짜. 고생 여기 그래도 고생한 사람인지 여기 오니까 그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자매님은요? 97년에 달국에서 중국에서 2년 살다가 흔들려서 북송됐어요. 북송돼서 이렇게 좀 야생활 좀 하다가 99년도에 다시 탈북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껏 살다가 자작년도에 아들하고 오랫동안 중국에서 정말 힘드셨겠다. 거기는 진짜 그 제일 견디기 힘든 곳이 그곳인데 솔직히 잡히면 바로 또 가야 되는 걱정도 있고. 근데 북한 말이 진짜 처음 듣는 말도 너무 많고요. 진짜 새로운 말도 많더라고요, 단어들이. 맞아요. 우리도 한국에 와서 뭐 사실 말이 같다고 해서 한국이 우리 한동포라고 느끼는데 너무 생소한 말이 많아서
진짜 그게 적응하는 데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조금만 다르니까 막 이런 것만 헷갈리고 완전히 다른 뜻도 있고 뭐 그래갖고 헷갈리고 여기 오니까 외래어가 많아갖고 그렇죠. 저희들은 미국말로 똥 해갖고 뭘 가지라고 하는데 몰라갖고 두근두근 화이팅! 사제 남신부가 간다. 북한말 퀴즈 대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네. 저는 평화방송의 막내 아나운서 귀엽고 깜찍한 신인석 다니엘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 북한말 퀴즈를 내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봤는데 아나운서인데 아 이건 뭐 처음 보는 별색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 북한에서도 우리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구나.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말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퀴즈 대결 앞서서 남신부님께 먼저 연습 문제로 네네. 비스킷 북한말로 뭘까요? 마른 과자. 어? 바삭 과자. 바삭 과자. 예예예. 네, 아, 좋아요. 예예예. 예, 예. 잘 맞추시는데요. 중간 점검 할 때 이문재 씨. 아 예. 1등을 하셨다고요. 아이 뭐 근데 딱 공부하고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저러 와서 갑자기 물어보길래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럼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저는 중간 점검 이문재 씨 말고 정신부님이 모든 묵묵히 잘하시니까 아~ 정신부님이 1등 그러니까, 하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정신부님 아유 정신부님 네 몇 개 맞췄어요? 우리에게는 정신부님 셀 수가 없어요. 제가 몇 개 맞췄어요. 아 그래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습니다. 하늘께 감사한 게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공부를 잘할 것 같은 이미지를 주었다라는 거. 실제 학점은 어떠셨어요? 아, 바닥으로 이거 있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문재 씨 축하드립니다. 중간 점검 1위. 네. 근데 중간 점검 1위가 꼭 이 퀴즈 대결 1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 남신부님 그리고 정신부님 팀 그리고 김신부님 이문재 씨 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 일단 퀴즈 대결 앞서서. 우리 뒤에 앉아 계신 북한 이탈 주민 어머님들하고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아, 또 우리 아, 어디로 갈까요? 참, 뭐 어디 먼저 가야지 모르겠네. 이 김신부님과 이문재 씨, 과연 오늘 퀴즈 대결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문재 오빠는 개콘에서도 유명한 스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잘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신부님은 아주 우리 이탈 주민들하고 계신 시간도 오래된 것 같아서 잘할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됐다고 지금? 한 1년 동안 하셨대요. 아 그래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아는 게 없다라는 거지. 아 그렇습니다. 북한 말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아, 아. 하지만 아까 두벌 자식 아, 잘 하셨는데. 지워지지 않았어요 머리에서. 아 그렇군요. 돌에 글을 새기는 것은 어렵지만 새겨놓으면 지워지지 않는다. 아 새겨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북한 말 퀴즈 대결 1등 팀에게는요 이 뒤에 이어질 요리 대결에서 아주 유리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 그러니까 꼭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뭐 어떤 건지 좀 말해줄 수 있어요? 아, 그거는 비밀이에요. 아, 네, 그리고 요리 대결에서 승리한 팀에게는요 바로 한우 갈비 세트. 오! 오! 좋아요. 거기는 우리의 그 한우가 걸려있는 요리 대결 그 요리 대결을 이기기 되는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오늘 북한말 퀴즈 대결 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화이팅! 네, 화이팅! 자, 그럼 이제 네. 양팀 주민분들은요 예, 힌트를 주면 안 되니까 마스크를 써주시고요. 아주 귀여운 마스크죠. 곰돌이가 그려져 있어요. 자, 지금부터 북한말 퀴즈 대결 시작할 텐데요. 북한말 퀴즈 한 문제당 점수는요 10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잘 드세요. 여름이면 우리가 팥빙수를 먹잖아요. 팥빙수 굉장히 맛있는데 이 팥빙수를 먹을 때 이게 안 들어가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맛이 심심하고 전 개인적으로 우유보다 이것이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유죠. 연유를 북한말로 뭐라고 하는지 써주세요. 북한말로 연유는 무엇일까요?
정신문이 이거 네. 뭐라고 쓰신 거예요? 응? 한글입니다. 한글이요. 네. 네. 읽어주세요. 조림젓. 조림젓. 네. 이게 맞아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 거 안 봤지? 안 봤죠. 오케이. 네. 맞는 거예요. 남신부님도 네. 아,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이건 이건 쉬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하긴 이게 좀 쉽죠. 그래요? 네. 아유, 똑똑하시네요. 아, 아니, 지난번에 이걸로 빡 좀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중간점검할 때? 중간점검할 때.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유. 하나. 연유. 셋. 땡. 중간점검 탈락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자, 정답 들어주세요. 졸임젓입니다. 졸임젓이 아니고요. 졸임젓. 야, 뒤에 계신 분들 지금 굉장히 눈으로 말하고 계세요. 아, 나 이걸 또 리얼. 맞다. 잘못 새겨졌네. 처음에 졸임젓으로 적었는데. 저도 임젓으로 적었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지금 이미. 근데 여기서 졸임젓 듣고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얕아 우리가. 어디 생각 이렇게 얕아. 전원 오답이에요. 연습 문제죠? 네. 아, 1번 문제였어요. 아, 1번 문제였어요. 됐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실질적인 첫 번째 문제인데요. 자, 이문재 씨는요. 정말 굉장히 의외인데 개그맨이자 복싱 코치예요. 아, 네네. 네. 아유, 의외네요. 그렇죠. 의외죠. 네. 다 놀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네. 네. 손을 봤는데 손이 진짜 여기 박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박혀 있어요. 네. 여튼 문제 내야 되니까요.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있다. 복싱 코치 할 때 코치. 네. 코치를 북한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적어 주세요. 출연자들이 정답 쓰는 동안에 저는 어머니들 인터뷰를 좀 해 볼게요. 이문재 씨 이름 들어보셨어요? 다들? 정말요? 그렇게 유명해요? 어머님들, 그 말씀 나오신 게 정영이 어머님. 이문재 씨, 혹시 외롭다고 맨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남신부가 간다를 보고 계신 우리 솔로 여성분들 010-다음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성당에서 만나요. 저 집도 있고요. 차도 있어요. 집이 뷰가 좋아요. 괜찮아요.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주변에 참한 처자 하나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알아서 다 합니다. 아, 그래요? 싫다는 거죠? 아, 네. 정답. 현실이 어머니한테 딸이 오빠. 있어요, 딸. 아, 네. 여기 든든한 네. 딸이 있어요.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문재 씨, 사위감으로 어떻습니까?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말씀도 저분저분하게 하시고. 아, 재밌을 것 같고요. 예, 예. 장모님 말씀, 아유, 장모님. 아유, 아유, 아유. 그저 재밌기만 할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근데 키가 조금만 좀 더 컸으면. 내 바빠서. 물어볼 두고 왔어, 지금. 갖고, 내가 물 갖고 올게. 갖고 오면 180이다. 내가 바빠서 오늘 차가 누가 왔거든요, 아침에. 네, 좋습니다. 아빠 입고 누가 왔어, 내가 이거를.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이에요. 자, 정답 판을 위로 들어주세요. 짠! 둔둔! 두둔! 좋습니다. 다들 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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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원 써주셨는데 정답은 지도원입니다. 정답이세요. 이것도 다 맞추실 것 같은데 느낌이. 북한에서요. 오징어를 북한에서 오징어를 뭐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정답 들어주세요.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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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어우, 진짜 낙지예요? 네, 이건 확실해요. 정답은 낙지입니다. 북한에서는요, 이 오징어를 낙지라고 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낙지, 남한 사람들이 아는 그 낙지를 서해 낙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한의 갑오징어를 북한에선 오징어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이쯤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문제 내면서 왜 낙지라고 할까 했는데 희한하네. 네, 희한하네요. 대파라 화이팅! 네, 좋습니다. 혼자 오빠 네. 신부님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소고기 먹자! 남신부가 간다의 화제의 장면이죠. 이 회에서 남신부님께서 이것은 짱짱이야 좋은 것이요 이러시면서 명언을 남기셨어요. 과연 짱짱이야 제맛인 이것, 이것을 북한말로 무엇이라고 할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식이에요. 이해를 안 받는데요. 짱짱하다라는 거의 정의. 이게 딱 봤을 때 느껴져요. 그 짱짱함이. 알이 단단하니. 자, 정답. 3, 2, 1. 답 들어주세요. 자, 정신부님께서 양파라고 써주셨고요. 정답은요, 양파를 북한말로 둥글파라고 한다고 합니다. 둥글파가 정답입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 어렵네요. 이 듣기 평가 같은 문제인데요. 잘 들어주세요. 물에 뛰어들기 경기를 즐기던 김평한 신부는 이 문제를 만나서 복싱에 취미를 붙이게 돼서 지금은 완전 넘어뜨리기 선수가 됐습니다. 자, 지금 북한 단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 두 가지 북한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써주세요. 답 들어주세요. 자, 물에 뛰어들기 경기는요, 다이빙이고요. 그리고 완전 넘어뜨리기는 케이오스입니다. 모두 맞추셨습니다. 이 문제처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문재 씨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김신부님과 같이 복싱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에? 복싱 해보셨어요? 아니요. 네. 자. 완전 넘어뜨려 주세요. 완전 넘어뜨려. 엄마가 그런 거 배우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오른손 주먹을 턱 밑에. 턱 밑에. 네. 붙여서 힘 빼시고. 네. 지금 안 하셔도 돼요. 힘 빼시고. 힘 빼고. 왼손 주먹을 관자놀이. 관자놀이. 딱 붙여. 어, 자세가. 자세가 좋아요. 자세가 좋아요. 진짜? 네. 괜찮아? 자세가 좋아요. 좋고. 왼손을 일자로. 투. 투. 이게 잽이에요. 잽. 잽 하면 가볼게. 투. 투. 잽. 투. 투. 그리고. 오른손 주먹을 스트레이트라고 하고요. 스트레이트 칠 때, 아, 그렇죠. 뒤꿈치가 돌아가야 돼. 돌아가면서까지 쫙 돌아가고. 확 돌리면 안 된다니까. 확 돌리면 안 돼. 살살. 저기 남신부님께서 팬을 씹어 먹으시면서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표정으로 하고 계세요. 그렇죠. 톡 당기고 약간. 스트레이트 쫙. 허리 틀고. 쭉. 이게 뭐든지 기니까 뭔가 그렇죠. 각이 나와. 네. 겁먹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잡으면 겁먹어.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딱, 딱. 네. 오케이. 아유, 오케이. 이 마지막 문제는 이 그 주어진 제시어를 입이 아니라 몸을 사용해서 행위로만 네, 사용해서 끝에 계신 분이 북한말로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남신부님 팀부터 자 지금 이렇게 문제 대형으로 쓰셨는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으로 설명해주세요.
이게 뭘까요? 땡! 자, 네, 정답은요. 일광욕을 북한말로 하는 거였고요. 아, 북한말로 햇빛 조이기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는 또 수령동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줄 알았어. 설마 이거, 이거 맨날 TV에서 이거 봐가지고. 아, 네. 그 하루에. 아, 못 봤어요. 왠지 쇠고기 묵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쇠고기 묵자. 좋습니다. 자, 막판 뒤식기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화장실 나가면 바로 있어요. 갔다 오세요. 자, 화장실 갔다가 속 안 좋으시니까 화장실 갔다 와서 할게요. 셋, 둘, 하나, 입덧. 어, 북한말로 뭐라고 하죠? 입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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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나는 혹자. 이렇게 해서 북한 용어 퀴즈 대결 쭉 해보셨는데 소감 한 말씀 듣고 싶네요. 우리 정신부님은 혹시 뭐 준비할 때는 이렇게 중학교 때 영어 단어 외우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또 북에서 쓰는 말 보니까 또 순우리말이 많은 것 같아서 또 우리도 좀 자주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새. 네. 남새 가게 가서 네. 둥굴파 달라고 네. 하면 아마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북한말 퀴즈 대결 이제 결과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디가 이긴 것 같으세요? 저희가 이기지 않았을까요? 막판 뒤집기 한번 했는데. 동점인 것 같아요. 최종 점수는요. 남시무님 팀 280점. 오. 그리고 김시무님 팀 280점으로 동점입니다. 오. 오. 아, 잘 안 돼. 남친부가 간다 빠져 남창현 발로 뛰는 남친부가 그쪽으로 가요 남친부와 함께라면 오늘부터 마이크 남친부가 간다 자큐가 예능이야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아 남친부가 간다 이번 대결은 북한 요리 대결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뭘로 하면 되나요? 정신부님은 돼지고기를 탕쳐주세요. 돼지고기를 탕쳐요? 네. 어떻게 탕쳐요? 네? 어떻게요? 잘게. 아, 삶으라고, 삶으라고? 아. 네, 만두. 아니, 삶는 게 아니라 만두. 완전 다지라고요? 네. 아, 다지라고. 네. 그리고 이 남신부님은 야채를 좀 이렇게 씻어주세요. 씻어요? 아, 좀 씹네요, 그래도. 네. 근데 우리 이거 뭐 먹는지는 뭐 만드는지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없이. 예. 이거 끝없이 나오는데 물이? 계속 나와 끝없이 나와 미쳐버릴 것 같아. 계속 나와 물이. 네? 이거 언제까지 짜야 돼? 계속 나와 물이. 내 몸에서 나오는 것 같아. 아니 이거 기운 없는 사람도 요리하겠어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어? 무튀김. 무튀김? 완자. 오.
말씀하세요, 말을. 밥이랑 잡아주세요. 네.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네. 다 익었어요? 좀 더 해. 아니요, 이거. 네. 두 번 찍어야 돼요. 아, 두 번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네. 아. 그래야만 잘 예쁘게 피우세요. 아. 예쁘게 피우죠. 예쁘게. 이건 피가 떨어지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요거를 어떻게 만들어요? 뭐 이걸 가운데 쪼개가지고 안에다 뭐 넣는 건가? 네, 그래서 저것도 해야죠. 아, 그런 거요? 아. 자, 이제 저는 또 뭐 할까요? 왜 그러세요? 아니, 저기다! 거기다 기름 덜고만. 또! 또! 오늘 조용히 넘어가나 했다. 이런 실수는 저 하나로 족하니까 조심들 하세요. 아니, 그건 그냥 말하세요. 무조건 뭐라고 하는 게 괜찮아? 접시 주세요. 딱 닦아버리게. 네. 이거 물 닦아야 됩니다. 네네. 오늘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아주 기민하게 움직여서. 아니, 아, 이거 방심하는 새 이게 붙어가지고. 붙지 않게 하라 그러셨는데. 신부님, 이와서 이 만두 펴서 밀어보세요. 신부님! 예. 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자르는 거? 그냥 잘까요? 네. 힘 쓰는 거 그래도 또. 일어나서 내 별 볼 일 없으면 안 되지. 어우, 씨. 아, 됐어? 정신부. 정신부 거기 있어, 양파? 정신부 거기 감 저 밥 맛있다. 아, 저기 앞에. 손님들이 다 하신다. 싫어하잖아. 나랑 문제 오빠 옆에만 있어도 너무 행복해. 여러분,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이 문제의 힘. 이 문제의 파워. 이 문제의 자리, 위치. 여러분, 30분 남았습니다. 이문재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또 저요? 아, 지금 되게 요리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예, 나와주세요. 당신은 지난 중간 점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아, 맞다. 이 티스푼을 드립니다. 어? 중간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스킷. 바삭과자. 정답입니다. 손자. 두발자신. 정답입니다. 두 문제 맞추셨습니다. 경쟁팀의 네. 요리에 이 티스푼만큼의 첨가물을 넣을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잘 활용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민해봅시다. 뭐가 가장 재밌을지. 젓갈. 젓갈. 젓갈이 중요해, 젓갈. 까나리 액젓이나 젓갈이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나. 저기 만두이기 때문에. 왜냐면 저기에 깻잎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 젓갈, 저희가 설탕인가 이거? 설탕? 설탕이 없는데? 설탕 여기. 설탕이요? 여기서 설탕. 잠깐만.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설탕은 뭐? 진짜 까나리 액젓이 최. 적다 먹고 싶을 거잖아요. 아, 예, 예. 그냥 적당히 하는 게. 네네네. 이게. 뭐예요, 그게? 설탕입니다. 그거 넣어도 괜찮은데 알려줄게요, 그러면. 네. 남신부님 옆에 물이 있어요. 남신부님 옆에 물? 어디, 여기요? 네. 저는 만두 속에다가 설탕을 한 스푼 넣고 싶은데요. 이거 너무, 이거. 안 돼요! 이거, 너무 강한, 이거. 보세요, 지금 말려주세요. 감독님. 하나도 관심도 없어. 용서. 말려주시라고요, 지금. 관심도 없어. 문제. 지금 문제. 넣으면 안 되고. 저질러. 용서 내가 해줄게. 지금 넣으면 안 되고. 다 된 거에다 넣어야지. 일단 저질러. 빨리. 내가 용서해줄게. 아, 이거. 네, 뭐.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왔다. 뭐 했어? 얼마큼 넘겨? 야, 우리가 이때 나 설명해줄게.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어, 우리 지금. 야, 세상에. 이거 우리가 극복해내야 된다고, 지금. 우리 숙제야, 지금. 진짜, 야, 미인계에 넘어가다니, 정말. 천상 남자다, 천상 남자. 세상에 미인계에 넘어가다니. 사위랑 이렇게 요리하니까 어때요? 네? 드디어 남남궁녀 커플이 생기는 건가 그러면? 잘하면? 저 제법 괜찮아요.
근데 이건 이거, 이건 이제 쓸데 없는 거잖아. 그죠? 네. 맛있어요. 네. 어우, 나 이거 맛있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흙덩 일랑 남겨둬야지. 콩. 예, 콩이 안 돼. 터지면 안 돼. 저 한 번은 뭘 저렇게 계속 먹어? 에? 아니 뭘 계속 그래 먹어 그쪽은? 에? 왜? 아니 아니 계속 옆에서 버릴 수 없잖아 버릴 수. 아니 너나 먹든지. 근데 좀 처음 보는 음식이에요. 오징어 순대는 좀 봤었는데 이 명태밥 이거는 명태밥. 근데 진짜 이거랑 저 가지밥. 아니 이게 가지 순대 저 처음 보는.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데 이게 찰밥이어서가 이렇게. 아 일부러 좀 보여드리려고. 아니 여기는 아니에요. 이쁜 면만 보여주고 싶어. 어머니 마음처럼 이쁜 것만 보여주고. 아니 왜 그러세요? 아빠 왜 그래? 누나. 아따! 아 누님! 아 형 기르지 마십시오. 그 뭐, 뭐랄까 왜 자꾸 여자들이 나한테 반하지? 아, 아니 경? 반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미안. 경기 일어난다 경기. 경기가 아. 어려워서 난 이게 얼마큼 넣어야지 이런 아니, 이런 중요한 점을 보람 있어 보람 있어. 저 양반은 웃고 먹고 참 정말. 아 라이벌을 씩 느껴. 내가 놀고 먹어야 되는데 씨. 저 양반이 놀고 먹는 거야. 어우야 수시련이 완전 무슨? 무진 씨 보고 누르라 그래요. 압력소 댁에. 귀 한 번을 왜 그렇게 막 다루겠어요? 그렇지 귀하지. 오늘 생일인가요 저? 문재 씨는 좋겠어요 귀에서. 두 번으로. 나도 귀하고 싶어. 아이고 그거 내려놓고 얘기해. 문재 씨. 색이 예술이잖아요 색이. 진짜 색이 예술이다. 예. 왜 이래? 아니 아저씨 왜 아저씨, 아저씨 저쪽 일거리 없어요? 네. 매주 먹기 바라더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가주세요. 아, 에이. 뭐 아니요, 가주세요. 아이 참. 잘한다. 가자. 우리 동생 잘한다. 아이, 마음이 아프다. 네. 가주세요. 아픈 마음 가지고 가주세요.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이렇게 내치다니. 저가 딱 지금 딱 저 정도면 뭐 저 정도에. 누가 찍었어요 이거? 제가요. 와. 할 말 없으면 가세요. 예, 예, 예.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외모, 너무 잘해가지고. 외모만. 우리 남편분이 네. 수고했으니까. 아우. 안주를 10개는 캐게 조단해 보겠습니다. 왼수를 사랑해라. 적도 사랑해라.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적도 사랑해라. 아. 원수를 사랑하시래. 원수를 사랑해. 원수를 사랑해. 아니 이제 아군부터 지금 사랑하고 원수. 예. 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유부초밥하고 맛은 다른데? 다르네요. 완전 다른데. 약간 남성성이 느껴져. 네. 그건 모르겠고요. 그건 모르겠고요. 선이 굵은 느낌의 두부초밥이야. 형이 만들어서 그렇고요. 5분 남았습니다. 너무 잘하네.
그래. 어, 시간 됐다. 시간 종료됐습니다. 식사할 수 있도록 접시에 음식을 내어주세요. 오늘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요리하신 거의 제목하고 또 특색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 요거는 저 두부밥이라고 하고요. 이쪽은 함경도 만두. 그렇게, 아, 예. 곱다. 북한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먹고 싶었는데 먹을 수 없, 재료가 없어 만들지 못해서 못 먹었던 음식이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들게 된 거예요. 이쪽은 무완자튀김이고요. 이게 순대 모둠인데 오징어 순대, 가지 순대, 요 명태 순대예요. 여자 저 완자 튀김은 북한은 아직도 기름도 귀하니까 명절에만 살짝씩 이렇게 튀김을 해 먹던 그런 거고요. 오징어 순대는 제가 속초 마을에 오징어 순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는 야채하고 돼지고기랑 막 이렇게 섞어서 속을 채우더라고요. 근데 아직 우리 저 북한에서는 쌀이 아직도 많이 귀하게 식량이 귀하기 때문에 모든 순대들에 다 밥을 넣어요. 오늘 요리 대결을 위해서 특별히 초대한 미각의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서 모시죠. 잘생겼어. 오늘 어떤 기준으로 심사해 주실지. 글쎄요, 저희가 평소 접하지 못했던 음식들이고, 예, 주로 이제 제가 평가하는 거는 딱 한 가지 할 때 좀 어울리는 그걸로 제가 웬만해서는 예, 술이라고 딱 단정지는 게 아니라 술도 되고 부담 없이, 예, 부담 없이 우리가 예.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예예 뭐. 해보겠습니다. 예. 아 근데 다른데 보면 이렇게 물도 주던데. 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저거 소주 아닌지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소주 찍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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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시작하신 것 같은데. 예, 맛을 다 봤고요. 오, 아, 예,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딱 처음에 봤을 때는 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이쪽은 주로 이제 간식 종류나 예, 간식이나 이런 식사용이고요. 저쪽은 보면은 안주용, 술안주. 예, 술안주용으로 돼 있는데 딱 뭐 이게 좋다, 이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니까 요거는 제작진하고 잠깐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사람들이 저기 한 팁 것밖에 준비 안 됐어. 아, 이게 저를 이제 죽이시는 거죠. 제가적으로 뭐 편할 대로 하세요. 그럼요. 예, 딱 제가 맛을 봤을 때는 명절을 맞아서 저희와 퀴즈도 풀고 요리도 만들고 함께 하셨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네. 정순실 어머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이제 그 TV만 보면서 예능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긴 봤어요. 그래서 아우 저도 우리도 하고 싶은데 항상 저는 바랬어요. 근데 그 정말 이 리액션까지 펼치면서 예, 그걸 하니까 얼마나 즐겁던지 아. 예, 앞으로 이런 행사가 많이 조직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다음 주에 그러면 또 뭘 하지? 그것도 기대되네요. 진짜 다음 주? 다음 주에는 어떤 거예요? 잠깐 힌트 줄 수 없어요? 애물단지를 모시게 될 겁니다.
애물단지. 답이 나와서 어떻게? 다음 주 가면 알게 되겠죠, 뭐. 아, 그럼 한번 봅시다, 한번. 미리 설마 기대 반, 두려움 반. 오늘 우리 저 어머님들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희한테 좋은, 저희한테도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